구할 땐 들어가. 나한테 중요한 거 힙업. 맞아. 봐야겠다. 내 힘을 주고. 그렇지. 여기 한번 쭉. 여기 정수리에 뭔가 실이 달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먹지 우리 발레를 봤을 때 맞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올라와 주세요. 요즘 여자분들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사실 이 미스알 저도 약간 평생 고민이거든요. 아나반 알라스코 아이언즈 속은 멀리. 아파. 힘들죠. 네. 우리 지금 남들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여기가 쫙 땡기면서 되게 땡긴다. 분명히 이것만 자주 해줘도 팔 라인에 분명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팔로미 시청자 여러분. 차정원입니다. 오늘은 저의 반려견 로지와 함께 첫 인사를 시작했는데요. 안녕. 썸남 남신 저격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미. 아주 얇게 발려지는 쿠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밀어줘요. 경계선 있는 그쪽. 그쪽을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두들기면 그 모공이 그냥 그대로 좀 보이더라고요. 구멍이 다 낀 것처럼. 아~ 그래서 저는 얇게 싹 다 쓸어주고 두들기고 그 모공을 메워주는 네. 느낌으로 꽉꽉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걸로 이마도 같이 해줄게요. 쓸어주고요. 소량이 남았잖아요. 그걸로 코를 와, 확 달라졌다. 아까도 예뻤는데. 우와.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눈두덩이에 소량을 이렇게. 저는 한 번 찍은 걸로 다 써요. 여러 번 덧질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찍은 걸로 다 나눠서 써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드려주면 됐다. 진짜 끝났어요. 짜잔! 오, 갑자기 깨끗해졌다. 아, 확실히 나. 밑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남은 걸로 채워줘요. 눈썹 앞을 아무 힘도 없이 살! 한 번만 쓸어주면 됩니다. 쌍꺼풀 라인 위에까지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할 때 컬러가 살짝 비치는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돼요. 속눈썹 끝난 지점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갈 건데요. 이렇게요. 눈꼬리만 볼터치 블러셔를 바를 시간입니다. 유명하죠? 그렇죠. 너무 사기 사시네요. 하나는 진짜 완전 핑크고요. 하나는 은은한 핑크색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쿠션으로 되어 있는 블러셔입니다. 이런 블러셔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또 즐겨서 바르는 건데 짠! 조금 더 피부를 화사하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블러셔가 되게 많구나. 저는 거의 없거든요, 블러셔가. 아, 진짜요? 응. 코끝, 눈밑 여기에다가 꼭지점을 하나 딱 찍어요.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다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물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훨씬 화사해졌다, 진짜. 그렇죠. 생기있어 보이고 되게 화사해 나도 화보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겉에만 살짝 경계선을 죽여줬던 이 라인에 살짝 안쪽에서부터 손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진한 핑크. 마무리는 손으로 톡톡톡.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어요. 끝! 저 분홍분홍 메이크업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사탕을 받기 위한 그 마지막 필살기는 바로 뭘까요? 뭘까? 헤어를 해야겠죠. 혼자 하긴 좀 힘들어서 친구를 또 초대를 했습니다. 아, 진짜 친구 나 진짜 친구 아니었어. 친구 머리 해주러 혼자. 나도. 진짜 저 친구 없으면 머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혼자 어때요? 저 고데기 어떻게 하지? 헤어롤을.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머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대로 빼줍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말아줄게요.
그리고 맨 밑에 머리도 위쪽을 잡고 그대로 빼줄게요. 짠! 이렇게 웨이브가 완성이 됐어요. 와, 너무 예쁘다. 짠! 짠! 볼륨이 살아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다. 위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주시고 그대로 빼주시면 이렇게 볼륨이 한 번 더 빡! 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 살짝 쓱! 반대편도 진짜 잘한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꼭 사탕을 받을 수 있길 Follow me! 안녕하세요. 팔로우미 시청자 여러분, 이주연입니다. 제가 지금 막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풀 메이크업이에요. 입술도 이렇게 빨갛게 바르고 예쁘게 눈화장도 하고 속눈썹도 붙였어요. 안 어울리겠지만 저는 집에 들어오면은 바로 메이크업을 지운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요? 네. 바로 지워요? 나? 아니 좀 답답해서. 나도. 바로 지우는 답답해서. 편이에요. 근데 내 친구들은 한참 있다 자기 전에 지우더라고요. 짠! 여기가 바로 저의 욕실입니다. 팔로우미를 통해서 저의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나 공개 하나요? 아, 저 약간 떨려요. 아, 떨려, 무서워. 화장솜에 리무버를 이렇게 듬뿍 묻혀가지고 지웁니다, 이제! 네, 손목 속에 이렇게 꾹 눌러왔다가 살살 눈을 이렇게 꼼꼼하게 지워줘요. 또 아이라이너 지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꼼꼼하게 지우는 편이긴 한데 꼼꼼하게 지우지 않으면 다크서클이 생긴대. 이게 차색되잖아요. 차색되니까. 그래갖고 꼼꼼하게 지우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얼굴을 한번 클렌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진짜 꽂혀있는 그런 클렌징 제품이 있어요. 짜잔! 이게 고체형 풀처럼 돼 있어요. 스틱 클렌징인데 저희가 아무리 손으로 열심히 세안을 해도 손에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제품이 요즘에 트렌디한데 제가 또 발 빠르잖아요. 아니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피부에 닿으면 약간 오일리하게 변해요. 오일리하게 변하기 때문에 자극은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발립니다. 아래에서 위로 리프팅을 하듯이 올라가라. 혈액순환 효과가 맞다. 네, 맞아요. 네, 리프팅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물로 씻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씻어요? 이렇게 뒤를 또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브러쉬가 있어요. 브러쉬가 야. 엄청 부들부들해요.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줘요. 손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자극적이진 않나요?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그 발랐던 크림에다가 저거를 살짝 문지르면 거품이 또 나요. 폼으로 이렇게 변하는. 되게 좋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거품 소리가 막 나네. 어디 갔어요? 해줘. 자. 이렇게 닦은 다음에 닦은 후에도 약간 오일리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들번들 촉촉하고 수분감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저의 완전 쌩얼 민낯입니다. 똑같은데?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데? 메이크업 안 한 게 더 나아요. 아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깨끗하게 더 네. 아니, 제 조명 정보 좀 알려주시면. 조명 살짝 제가 네. 핸드폰 숨겨놨구나. 앞에 카메라 밑에다가. 근데 진짜 너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 아니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곧 중요한 날이잖아요. 3월 14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특별하게 모공 관리를 해줄 거예요. 얼굴에 각질이나 노폐물이 쌓여있으면 화장이 절대 안 먹는 거 아시죠? 이것도 스틱형 제품인데요. 코에 이렇게 문질러줘요. 살살살살 문질러줘요. 여기에는 이렇게 숟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질이랑 이 모공 속의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코 말고도 뭐 이런 부분도 살살살살 문질러서 각질을 제거해줘요. 모공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되게 많잖아요. 블랙헤드. 네. 맞아요. 녹여주고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씻어내요. 물로 씻어냅니다. 건강 간다. 만장 청소하는 것 같아. 네. 노폐물이 싹 빠진 기분이에요. 아, 진짜 클렌징이 완전 확 된 기분입니다. 네, 제가 이제 클렌징을 마치고 얼굴에 지압을 살짝 해주려고 해요. 이게 저의 지압기예요. 뭐예요? 100% 옥으로 만든 옥갈사인데 냉동실에 넣어놓고서는 제가 꺼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차가워요. 눈을 이렇게 지압을 해줘요. 이렇게 뚝뚝 눌러주면은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되게 시원해요. 네, 이 귀를 이용해서 이게 이렇게 시원하죠. 림프관을 시원해. 광대도 이렇게 위로 눈을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해야 돼요. 맞아 맞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제 저는 잠자리에 들 거예요. 여러분 다들 굿밤. 안녕. 이번에는 우리 다섯 명의 MC가 매 주제에 맞는 이템을 선정하고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시현 씨,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이 뭘까요? 뭘까요? 소개해 주세요. 이번 코너는 핑미 핑미 핑미야 핑미 핑미 핑미야. 와, 실제로 봤네요, 드디어. 오늘의 주제. MC들의 가방 속 데일리 필수템. 막내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큰데 좀 많이 뭐가 많이 들었나 봐요. 궁금해. 다이어리. 네. 와, 진짜 들고서냐? 한번 볼까요? 한번 봐도 돼요? 네. 근데 제일 앞장에 저 아까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이게 처음 사봤어요. 언제 돼요? 됐어? 당첨됐어? 아니요. 해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됐으면 너 이거 안 할 거지? 언니들 안녕히 계세요.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언니? 네, 뭐 하나 찾았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뭐예요? 뭐야 뭐야? 사장님 몸무게 체크가 적혀있어요. 네. 몸무게 체크 날인 거야 그게? 그쵸. 써놓는 거죠. 만약에 몸무게가 그거보다 더 많이 더 나가면 혼나는 거. 혼나는 거. 또 다른 뭔가가 있나요? 에티켓 퍼퓸. 퍼퓸 뭐예요? 그러니까 화장.